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이 스페어립. 이 스페어립은 텍사스 바베큐의 뭐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. 요거를 맛있게 실패 없이 굽는 팁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우선 뭐 이쁘게 모양 내주는 게 끝인데,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온 갈매기살, 돼지갈비 양념 같은데 재워놨다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다음 이런 지방들도 뭐 다 떼줄 거예요. 다 떼줘야 되고, 여기 위에 정말 두꺼운 뼈가 하나 이렇게 쭉 질게 있거든요. 이게 뼈예요, 뼈. 여기 보시면은 여기 뼈가 보이는데 요거 밑에 칼이 들어갑니다. 이건 좀 딱딱한 뼈고 이 밑에는 물렁뼈예요. 딱 들어가면은 칼이 쑥 들어가는데 이 뼈를 잡고 이렇게 물렁뼈가 지나고 있죠. 그냥 이렇게 구워도 아무 상관없어요. 일자를 착 맞춰줄 겁니다. 그냥 구우셔도 돼요, 집에서는. 요거는 뭐 감자탕이나 국이나 찌개 끓일 때, 김치찌개 뭐 끓일 때 넣어도 되고. 자, 이제 딱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방이 싹 붙어 있거든요. 이 끝쪽에, 두꺼운 쪽 끝쪽에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살이 살짝 붙어 있어요. 어떤 거는 살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을 때도 있거든요. 이 지방 위에 붙은 살은 저는 제거해 줍니다. 이게 엄청 퍽퍽해지거든요. 제거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손질 거의 끝났어요. 이제 이 막만 벗기면 됩니다. 막은 젓가락이랑 그냥 뭐 휴지, 키친타올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. 뼈 위에 있는 이런 지방들도 다 떼줍니다. 잘 안 벗겨지는 거는 이 키친타올로 막을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돼요. 자, 오케이. 자, 이 상태면은 저는 뭐 손질은 끝났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 럽을 발라볼게요. 자, 럽을 뿌려줄 건데요. 소금 1, 후추, 설탕, 파프리카는 다 2씩 들어갔어요. 여기에 머스타드를 뭐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상관없습니다.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기 위에 머스타드나 이런 걸 잘 바르진 않아요.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. 근데 뭐 럽을 더 잘 붙어 있게 만들어 주긴 합니다. 자, 이러면은 럽 다 뿌렸고요. 자, 이제 그릴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. 아따,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. 자, 저희 가게가 남산타워인데, 자, 저 건물 사이로 보이시죠, 남산타워.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. 나중에 옥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거 좀 먹여야겠어요. 아, 우리 가게 또 에이스 또 분발해주고 있죠. 자, 지금 어떻게 깔고 있나요? 자, 지금 보시면은 세 줄로 깔아주고 있습니다. 이 세 줄이 딱 적당합니다. 네, 우리가 원하는 온도인 한 130도 정도 유지하기에는 이 세 줄이 제일 좋습니다. 세 줄이 좋답니다. 뭐 그릴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순 있어요. 최대한 뭐 온도를 120에서 150도 정도 유지하면 되는데, 저는 그래요. 나무를 때는 오프셋 스모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온도만 도달되면은 그 어떤 장비를 써도 상관없다는 주의거든요. 그릴 속의 온도 그리고 고기 내부 온도, 딱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. 평균 130도에서 꾸준히 구우면은 온도 편차 없이 잘 나와요. 뭐 더 퀄리티 좋게 하려면은 뭐 한 120도, 115도로 정말 길게 길게 하면 되는데, 시간이 길어지면은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. 일반적으로 막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고기가 많이 마를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습니다. 우리 에이스가 가는 동안 제가 약간 그릴 정리를 했어요. 중간중간에 불이 자꾸 꺼진다는 분들은 이게 차콜이 타면서 깨지면서 이렇게 흘러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이게 줄이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중간에 안 끊기도록 처음부터 작업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. 저는 솔직히 그냥 막 까는 편인데, 그릴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정말 이쁘게 깝니다. 막 정말 이쁘게 깔아놔요. 자, 125도에 도달했고요. 지금 뜨거운 워터팬이랑 훈연칩을 조금만 뿌려놨어요, 군데군데. 그릴을 올려주고 불이 여기 있으니까 불 반대 방향에 올려주겠습니다. 최대한 멀게. 이 상태로 한 1시간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. 1시간 뒤에 120도에서 130도 사이로 아마 한 5시간 구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야외 변수에 따라서 뭐 4시간 반이 되기도 하고 6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. 그러면은 이 상태로
1시간 뒤에 와보겠습니다. 자,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. 지금 날이 좋아서 그런지 온도가 좀 높았어요. 한 140도 이렇게. 뭐 상관없습니다.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아직까지 저쪽에 보면은 물기가 이렇게 쪼르륵 있죠. 저는 굳이 여기서 뭐 사과 주스를 지금 당장 더 뿌려주진 않겠습니다. 사과 주스 뭐 상관없어요. 그냥 늘 말하지만 사과 주스 어디 거 쓰세요? 그냥 아무 슈퍼에 있는 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. 물 써도 되고 뭐 맥주 써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온도가 너무 표면 온도가 높을 것 같을 때 탈 때 고를 때 조금 수분 보충한다고 써주는 거고요. 온도가 좀 높아가지고 요런 약간 납작한 부위 요런 데는 조금 드라이해질 것 같아요. 구웠을 때 저는 벌써 느낌이 오거든요. 근데 요런 부분은 뭐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지만 온도가 조금 뜨거웠기 때문에 앞쪽에 보시면은 뼈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아직 좀 한참 더 해야 됩니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자, 더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제 2시간 정도가 지나서 사과 주스를 한번 뿌려줄 거예요. 2시간째 이쁩니다. 자, 닫아주세요. 자, 이제 3시간이 됐고요. 아, 잘 나왔습니다.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크랙들이 있어요. 이런 크랙이 있는데 살밥에 이렇게 크랙들이 나기 시작하면은 엔간하게 익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뼈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이 텐션만 봐도 솔직히 그냥 답은 나와요. 끝난 거예요. 아따, 맛있겠다. 온도가 좀 뜨거웠어가지고 막 130, 140도 올라갔어요. 끝쪽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눈으로 봐도 아마 조금 뻑뻑해질 수도 있는데 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마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일단 호일을 준비해 주시고 설탕 뿌려주세요. 설탕. 다음에 사과주스. 뭐 사과주스든 물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. 다음에 바베큐 소스. 저거는 문추 소스. 다음 이 친구를 뒤집어서.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지금이에요. 지금 딱 이 호일 싸는 시점이 언제냐, 그게 중요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뼈가 1cm씩 나왔다 그러면은 싸도 됩니다. 뼈가 안 나왔을 때 싸면은 킹글하니 정말 이상해요. 중간에도 막 덜 익은 것 같이 그렇고 뼈가 한 1cm는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. 3시간째예요. 쌌으면은 다시 넣어주고 2시간 더 갑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오, 뼈가 잘 나왔어요.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쓰셔보면 됩니다. 이 정도면은 뭐 잘 나왔고 뼈만 봐도 여기서 이제 막 덜 찌냐 더 찌냐에 따라서 식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죽은 바베큐도 살려낸다는 문추 소스입니다. 특히 바베큐 소스 바를 때 이 말릴 때는 이 좀 끝부분에 탄 부분을 잘 커버해줘야 돼요. 탄 부분을 말리면서 더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타도록 쫙 이렇게 좀 잘 해주고 말려주겠습니다. 아, 오늘 맛있게 나오겠네요. 자, 이게 한 번 말리기도 있고 두 번 말리기도 있는데 한 번 말리면은 뭐 그냥 한 번 말리는 거고 두 번 말리면은 진짜 이쁘고 위에 소스도 짠닥하게 되거든요. 일단 한번 말려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밑에 남은 육즙과 소스는 따로 모아두세요. 버려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따로 모아주시고 나중에 썰어서 먹을 때 이거를 살짝 끓인 다음에 위에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게 다 육즙이고 소스잖아요. 요게 또 생명수는 생명수. 자, 이게 저희가 다 돼서 마이크 배터리가 떨어졌었나 봐요. 녹음이 된 줄 알았는데 근데 녹음이 안 됐더라고. 그래서 더빙을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.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됐고요. 소스를 두 번 말린 상태고, 자, 여기 보시면은 쪼로로 두 번 말린 상태고 이제 도마로 올려가지고 으쌰 I'm gonna go.
아니 끊어주시면 안 되죠. 이렇게 갈 거,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, 선생님. 아, 좋아. 그게 떡이니까. 옆에 깜빡이 안 켜.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입니다. 어, 좋아. 아니,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. 네. 자, 칼로 썰어 볼 건데 이게 뒤집어야지 썰기가 쉽거든요. 네. 이거를 뒤집어서 썰어주겠습니다. 어우, 칼 잘 들어가네요. 쑥쑥. 잘 익었네. 뭐하러? 뭐하라? 스모크링 뭐 희미하게 보이고. 스모크링 희미하게 보이고요. 여기서 그냥 먹는 거보다 아까 호일에 좀 빼놓던 저 소스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촉촉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. 아, 일단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밝혀서 잘 됐어요. 자, 여기 아까 전에 호일에 빼놨던 소스고요. 잡아요? 오, 맞죠. 어, 고등 향수. 오케이, 끝나고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게 어니언 크럼인데, 아, 양파 튀김, 양파 튀김. 저 튀김 진짜 맛있었어요. 요게 인터넷에도 팝니다, 인터넷에도. 어니언 크럼. 어, 요걸 뿌려서 드시면은 식감이 아삭아삭, 바삭바삭한 게 진짜, 진짜 맛있거든요. 저 멤버들 궁금해. 한번 또 보여드리고 또 먹습니다. 지금 막 여기서 맛있네 막 하고 막 있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이거는 찼어요 진짜. 네. 저희가 6시간 어땠어요? 처음 먹어본 거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먹어본 거 아니에요? 어땠어요? 와, 제가 20년 동안 먹어본 고기 중에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. 이거 저희 안 시켰어요. 시킨 거 아니에요. 이게 고기인지 손천탕인지. 지금 막 뼈에서 정말 잘 발라지잖아요. 정말 잘 익었다는 거. 네, 진짜 쏙쏙 빠지더라고요. 그때 여기서 정말 네. 막 재밌는 드립들을 정말 막 쳤었는데 그때 아, 근데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얌. 목장갑을 끼고 먹었네요. 아, 맞네. 장갑을 쓰고 목장갑을 끼고 먹었네. 미친 거 아니야? 어, 지금 깨달았나 보다. 벗었네. 이날 진짜 날이 좋아가지고 메이크도 잘 됐고요. 진짜 처음 먹어보는 우리 직원들 먹고 맛있게 먹어서 열심히 한 저도 보람찬 그런 바비큐였습니다. 이게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. 이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는데 그래서 머리카락이랑 같이 먹었는데 머리카락도 맛있었어요. 소스가 저희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. 죽은 바베큐도 살려내는 저희. 지금 제 가게에서 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. 영상에서 소스 만드는 게 있고 아니면은 네이버 문체 60만 검색하셔서 네. 사드시면 됩니다. 안 드시는 게 힘드시면 사드시면 됩니다. 문체 60만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종료됐고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네. 녹음 잘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저희가 인재를 발굴한 것 같습니다. 안녕. 안녕.